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30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휘말립니다. 미래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현재도 죽음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산을 모으는 등 목표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피폐하고 분노와 원망이 들끓는다면 죽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고 분열이 계속되면 죽음이 위세를 떨치는 것입니다. 미래나 현재나 모든 이가 죽음 아래 짓눌려 있습니다. 비참한 운명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러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빵은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생명의 빵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빵이십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드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부산교구 노우재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